실험실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죠.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큰 운동에너지를 갖기에 사람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운동에너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영상에 픽업트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픽업트럭을 하나의 강체로 가정합니다. 이 픽업트럭의 전비중량은 약 2700kg입니다. 이 픽업트럭의 속도가 시속 100km라고 한다면 운동에너지의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2700kg 곱하기 초속 27.78m의 제곱은 약 104만 1833줄이 됩니다. 104만 1833줄. 수치만을 봐서는 딱 체감이 되질 않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과 사람이 충돌할 경우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기 쉽게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실험의 타이틀은 레그돌 대 차입니다. 실험에 쓰일 여러 종류의 차량을 준비합니다. 차량을 가속하기 위한 경사로를 만들어줍니다. 경사로 아래쪽에 인체 모형을 일렬로 배치합니다. 레그돌은 성인 남성의 평균적인 크기와 중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충돌 시점에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0km가 되도록 경사로를 이용하여 가속합니다. 가속된 차량이 얼마나 많은 레그돌을 돌파하였는가 확인합니다.